흐른 바다. 이것을 더욱 지푸르게 만드는 것은 잘피밭이다. 세계 3대 연안 생태계 중 하나인 잘피는 한반도 전역에 서식하면서 바다의 생산성을 높이고 물고기들에게 최상의 먹이터 역할을 한다. 못 생명을 품고 키워내는 유일한 해양 수중식물 잘피. 잘피는 거친 바다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이곳에 기대어 사는 수많은 바다 생물들. 잘피밭의 생산성은 열대우림을 능가한다. 바다의 허파 잘피, 그 비밀을 찾기 위한 여행을 시작한다. 전남 등량만. 이 일대는 우리나라 최대 잘피 군락지다. 물이 빠지기 시작하자 보호대상 해양생물 잘피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물속의 잘피밭은 어떤 모습일까? 제작진은 바닷속을 살펴보기로 했다. 잘피로 가득 찬 바다. 그러나 앞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시야가 흐리다. 바닥에서는 금세 뻘이 일어났다. 등량만 일대는 수심이 얕고 뻘이 많아 수중 촬영이 쉽지 않은 것이다. 제작진이 조금만 움직여도 물속이 뿌옇게 흐려진다. 등량만의 또 다른 잘피밭. 제작진은 새로운 촬영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그런데 제작진을 태우고 가던 배가 출발한 지 5분이 안 돼 멈춰서고 말았다. 잘피가 스크류에 끼어버린 것이다. 자칫 뱃기를 잘못 들면 이렇게 무성하게 자란 잘피에 막히기 일쑤다. 제작진은 등량만 잘피밭을 촬영하기 위해 대대구도 앞바다에 바지선을 띄웠다. 조류가 멈추는 정조나 물살이 약한 조금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수중 촬영이 가능한 날은 한 달에 열흘 남짓. 물때를 맞춰야 하니 야간 촬영도 잦다. 라이트 켜! 수중 촬영을 위해 다이버 대신 바지선 위에서 조작이 가능한 원격 수중 카메라를 설치했다. 원격 수중 카메라 설치는 대성공이었다. 드디어 뻘 속에 가려졌던 등량만의 바닷속 모습이 드러났다. 맨 처음으로 제작진을 반긴 것은 청록 망상어 때다. 바다 바닥에 사는 솜뱅이도 사냥의 열정이다. 대
저의 대구도 잘피밭의 진정한 주인은 참 갑오징어다. 녀석은 가늘고 긴 초관으로 사냥한다. 초관에는 수십 개의 빨판이 붙어있어 먹이 사냥에 유리하다. 물이 빠지면 잘피는 바닥에 누워 들판을 만든다. 썰물 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고둥들이 잘피와 함께 갯벌에 남았다. 잘피밭에 산란해 놓은 군소 알덩이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물 빠진 잘피밭은 누군가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냥터다. 건강한 생태계의 상징 갯벌. 어민들에게 갯벌은 넉넉한 곳간이다. 이런 갯벌과 바다 사이에 잘피가 있다. 한반도의 대표적 잘피인 거머리말은 수많은 해양생물의 서식처다. 잘피밭에는 얼마나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을까? 제작진은 다시 등량만의 수중 잘피밭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잘피밭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은 바다 대벌레다. 몸을 활 모양으로 굽히며 이동하는 바다 대벌레의 몸 길이는 2-3cm. 주로 잘피 잎에부터 생활한다. 바다 대벌레는 보육랑에서 알을 품는다.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나면 어미가 업고 키운다. 넓은 마디 육질꼬리 엽새우 부치라는 긴 이름을 가진 이 녀석은 일명 담배단각. 잘피 잎에 조롱조롱 붙어 지내는데 계곡에 사는 날도래처럼 자신의 분비물로 관을 만든다. 관을 들락거리며 먹이를 찾는다. 생김새는 특이하지만 넓은 마디 육질꼬리 엽새우 부치는 잘피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잘피밭의 큰 생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대표적인 먹잇감이다. 입개민숭이도 잘피밭에 사냥을 나왔다. 입개민숭이는 보쌈하듯 먹잇감을 덮어 싸버린다. 엽새우 부치가 잘피 잎에 숨어보지만 잎 갯민숭이의 빈틈없는 소나기에 걸려두고 말았다. 잎 갯민숭이는 작은 생물들에게는 피해갈 수 없는 바다의 덫이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유일한 해양 수중 식물 잘피. 같은 지역에 서식하는 구멍 갈파래와 같은 해조류와 비슷해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다. 해조류와 잘피 모두 수중에서 광합성을 하지만
분화가 덜 된 해조류는 몸 전체로 광합성을 하는 반면 고등식물인 잘피는 잎을 통해 광합성을 한다. 잘피는 줄기 중 하나가 생식지로 변하는데 암꽃과 수꽃이 생겨 수분을 하고 씨앗을 맺는다. 그리고 그 씨앗으로 다시 새로운 싹을 틔운다. 잘피가 성장하고 번식하는 과정은 육상식물과 거의 흡사하다. 동해안의 죽변 앞바다. 바다 환경에 따라 서식하는 잘피의 종도 달라진다. 동해안에는 등량만과는 달리 수거머리말이 지천이다. 수거머리말은 거머리말과 비슷하지만 줄기가 더 길다.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분포하는 수거머리말 또한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돼 관리 중이다. 바닥에 긴 줄무늬를 만드는 주인공은 끈벌레. 몸 전체가 끈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보통 20cm 정도지만 길이가 무려 수십 미터에 이르는 것도 보고됐다. 끈벌레는 주로 모래나 갯벌 속, 잘피 사이에 산다. 춤추듯 일렁이는 이 잘피는 왕거머리 말이다. 다른 잘피 종보다 잎이 넓은 것이 특징이다. 주로 수심 9m에서 15m 내외의 모래바닥에 서식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깊은 수심에서 사는 잘피다. 잘피밭 아래에서 몸을 숨기는 생물은 염통성게다. 주로 모래 속에 살며 바닥의 유기물을 섭취한다. 큰 구슬 우렁이도 포착됐다. 움직임이 느린 반면 온몸으로 조개를 덮쳐 잡아먹는 조개 사냥의 명수다. 남해안의 거문도 앞바다. 이곳엔 주로 수거머리말이 서식한다. 수거머리말은 전세계 잘피종 가운데 가장 키가 크다. 보통 성인 남자의 키를 훌쩍 넘는다. 잘피밭은 물고기들의 생활터전이다. 얼굴이 말처럼 생긴 말쥐치도 잘피밭의 식구. 홍어를 비롯 흑돼기 등 많은 물고기들이 잘피에 기대어 산다. 잘피에 떨어진 잎조차 물고기들에겐 편안한 안식처가 된다. 거제도에는 또 다른 잘피가 산다.
바로 애기 거머리말. 애기 거머리말은 잎이 가늘고 작다. 키가 작은 애기 거머리말은 모래바닥을 기어다니는 보리새우가 숨기의 제격이다. 애기 거머리말 사이로 칠꽃 말미잘이 촉수를 내밀어 꽃을 피웠다. 문절망둑은 잘피밭 바닥에서 사는 대표적인 잘피밭의 물고기다.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는 5-60종의 잘피 가운데 우리나라에는 9종이 서식한다. 특히 파도가 센 동해안에는 안반 지역에 사는 새우말과 개바다말이 있다. 남해안은 연안부터 수심 15m 내외까지 애기 거머리말, 거머리말, 수거머리말 등이 자란다. 뻘이 많은 서해안에는 애기 거머리말과 거머리말이 주로 자란다. 거머리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모래라든지 뻘질에 연성저질에 주로 살고 있고요. 그리고 거머리말은 보통 수심 한 5m 이내에 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기 거머리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간대에 주로 분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거머리말이라든지 왕거머리말은 수심 한 10m 근방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잘피 종들이 서로 다른 위치에 분포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서로 간의 경쟁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적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잘피밭은 그 어느 곳보다 종 다양성이 풍부하다. 먹이를 찾아 잘피밭에 온 귀꼴뚜기. 배를 채운 귀꼴뚜기는 잘피 아래서 잠시 휴식을 취한다. 부화를 마친 엽새우떼가 잘피밭을 가득 메웠다. 엽새우는 옆으로 누워 이동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곤쟁이는 잘피밭의 대표적인 동물성 플랑크톤이다. 곤쟁이는 붕장어가 좋아하는 먹이다. 작은 새우를 닮은 곤쟁이. 크기는 작지만 잘피밭 생태계의 바탕이 되며 이곳 생물들을 살찌우는 역할을 한다. 번식철을 맞아 요강류도 대발생하였다. 물고기들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몰려든다. 화살벌레는 바다 수온에 따라 다른 종이 서식한다. 따라서 해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표종이다. 엽새우, 곤쟁이, 화살벌레 등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이 동물성 플랑크톤이야말로 잘피밭을 건강한 생태계로 만드는 주역이다. 해양 생태계 전체를 갖다 직행해 주는 것은 1차 생산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생산자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잘피밭하고 그다음 뭐 해조류 또 뭐 미역과 같은 해조류 그다음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작은 이제 식물 플랭크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1차 생산자를 갖다가 소비하는 1차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지금 보면 단각류와 같은 그 조그마한 소형 각각류 또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요 소형 각각류들은 왜 그 소형 어류라든가 또 대형 어류들에 의해서 먹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해양 생태계 내에서 단각류는 1차 생산자부터 시작을 해서 고차 생산자한테 영향을 갖다 연결해주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잘피가 바닷속에 건강한 숲을 만들면 이곳에 요강류와 같은 동물성 플랑크톤들이 모여든다. 이 요강류들은 작은 벌레가, 작은 벌레는 치어들이 다시 이 치어를
큰 물고기가 먹는 견고한 먹이사슬이 있어 잘피밭의 생태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등량만의 끝자락 대대구도 앞바다. 제작진은 이곳에서 다시 잘피밭 관찰에 들어갔다. 잘피 위에서 고개를 하고 있는 꼬마새우. 꼬마새우 배에는 알이 가득 찼다. 어미는 부지런히 발을 움직여 알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꼬마새우도 등량만 잘피밭에서 자주 관찰되는 종이다. 수심 깊은 곳에 사는 참갑오징어도 등량만을 찾았다. 산란철을 맞은 참갑오징어는 암수짝을 맺었다. 오징어들은 몸 색깔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데 쫓기거나 공격할 때 그리고 사랑을 나눌 때 몸의 빛깔이 달라진다. 이때 또 다른 수컷이 나타났다. 암컷을 노려보지만 기존 수컷이 짝을 지키기 위해 다리를 쳐들자 이내 포기하고 만다. 연적을 물리친 참갑오징어 부부는 드디어 사랑을 나눈다. 짝짓기는 수컷의 다리를 암컷의 수정낭에 보냄으로써 이루어진다. 수정된 알은 다리를 이용해 잘피 줄기에 붙인다. 참갑오징어는 보통 100에서 300개의 알을 낳는다. 산고 끝에 포도 모양의 알주머니가 주렁주렁 달렸다. 기적의 아내는 주꾸미가 알을 낳았다. 50여일 만에 주꾸미 새끼가 세상으로 나온다. 잘피밭은 수중 생물들을 키워내는 어머니의 품이다. 잘피밭이 중요한 것은 종이 풍부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잘피는 광합성을 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그 과정에서 산소가 발생한다. 탄소의 흡수와 산소의 생산을 한꺼번에 해내는 잘피는 바다를 더욱 청정하게 만드는 산소 탱크다. 우리나라 같이 이제 온대 지역에 분포하는 잘피가 1년에 약 500g의 탄소를 보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능력을 이제 산소 발생으로 환산을 하면은 1년에 한 1평방미터당 한 1300g의 산소를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산소의 부피로 환산하면은 1평방미터당 1년에 약 950리터의 산소를 생산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요걸 이제 단, 질소의 흡수로 다시 이제 환산을 해보면은, 그 생산성은, 질소로 오염된 물을 한 1년에 100톤 내지 200톤 정도를 증화하는 그런 능력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2-3cm씩 자라는 잘피는 약 3개월이면 무성한 군락을 이룬다. 잘피의 단위 면적당 생산성은 10대 우림을 능가한다. 무성한 잘피밭은 뿌리와 지하줄기가 촘촘히 엮여 있어 바닥을 안정시킨다. 청정하고 안정적인 잘피밭은 바다 생물들의 안식처다. 여름철, 성장한 잘피는 유성 생식을 준비한다. 잘피 줄기 가운데 하나가 생식지로 바뀌는데 잎 가운데 뚜렷한 줄기가 생긴다. 생식지 안에는 벽시처럼 생긴 수꽃과 암꽃이 촘촘히 배열돼 있다. 잘피에 수꽃이 터져 꽃가루가 방출되는 모습이다. 수정이 끝나면 씨앗이 생기는데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생식지 안에서 자란다. 바닥에 떨어진 씨앗은 겨울철에 발아하여 새로운 어린 잘피로 성장한다. 기후 변화가 극심한 요즘, 바닷속 잘피밭은 어떨까? 제작진은 부산대 잘피연구팀과 함께 조사해보기로 했다. 주로 거머리말이 서식 중인 대대구도 앞바다. 뜻밖의 종이 발견됐다. 열대성 잘피 해오말이다. 2007년 여수에서 처음 발견된 해오말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등량만까지 올라온 것이다. 그 해오말이 이제 2006년도에 처음으로 일본에서 보고가 됐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견이 됐는데 이게 열대나 아열대에 주로 자라는 종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아마도 남해안의 수온이 상승하고 함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남해연안까지 이렇게 유입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남해안 전반에 이렇게 이렇게 분포를 확대시키고 있는 그런 종입니다. 남태평양 마이크로네시아 축주의 웨노 섬. 제작진은 열대 잘피를 만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물 위에서도 잘피 군락이 한눈에 들어온다. 끝없이 펼쳐진 열대 잘피 숲은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위로 쭉쭉 뻗은 잘피는 엔할러스다. 열대 잘피 중에서 가장 큰 종이다. 잘 손질된 들판 같은 탈라시아. 거머리말과 잎이 비슷하지만 키가 50cm가 넘지 않는다. 바닥에 납작 엎드린 사이모더시아. 잔디처럼 별로 자라지 않는다. 열대 잘피들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서로 다른 종들이 모여 자란다. 햇살이 바닥까지 비쳐 햇빛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닥이 산호나 해조류 가루로 이루어진 곳은 우리나라에 비해 영양 염류가 부족해 잘피 크기는 작은 편이다. 잘피밭 앞에 위치한 맹그로브 숲.
찰피밭, 산호와 더불어 세계 3대 연안 생태계 가운데 하나다. 해안선에 있는 짠물에 살면서 지진 해일을 막는 맹그로브 숲. 특이하게도 뿌리의 대부분이 물에 떠 있고 공기 중에 노출돼 있다. 맹그로브는 열매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새끼나무를 가지에 매달아 키우는 태생식물이다. 50cm 정도 자란 어린 맹그로브는 만조 때 바닷물에 떨어져 번식한다. 어린 맹그로브가 자라나 숲을 이루게 되면 바다는 육지로 변할 것이다. 맹그로브 숲은 바다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다. 그러나 현재 무분별한 벌목으로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맹그로브 숲은 잘피와 마찬가지로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고 바다의 바닥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한다. 물고기들로 가득한 맹그로브 숲의 물속. 맹그로브 숲 역시 물고기들의 중요한 서식처다. 다양한 생명들이 살아가는 맹그로브 숲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열대 생태의 보고다. 바람이 없으니까 비가 오면 그냥 직접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기가 비가 1년에 만 미리 와요. 그럼 그 유기물들이 이렇게 흘러내리니까 이 전체가 먹이가 많은 거죠. 네. 그런데 이 맹그로브가 없어져 버리면 토사가 그냥 밖으로 나가 버리면 산호가 네. 폴립을 먹거나 광합성을 해서 사는데 물이 탁해버리면 광합성 못 하잖아요. 근데 산호가 죽어버리면 외노섬의 맹그로브 숲 앞에는 산호 군락이 펼쳐져 있다. 다양한 물고기와 무척추 동물 그리고 해조류가 어울려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해양 오염으로 산호 역시 위기에 처해 있다. 육지 오염원으로부터 산호 지대를 보호하는 것은 바로 잘피다. 멸종 위기종인 푸른 바다 거북이 나타났다. 해초를 좋아하는 바다 거북은 잘피의 일종인 거북말을 먹기도 한다. 작은 물고기들의 인큐베이터인 잘피밭. 물고기들은 잘피에 붙은 유기물을 섭취하느라 여념이 없다. 잘피 잎을 꼭 빼닮은 면도날 피씨. 물고나무를 선 채로 떼지어 다니는 특이한 물고기다. 잘피 잎과 구분이 되지 않아 위장하기에는 제격이다. 이렇게 생물들은 주변 환경에 적응해 살아간다. 제비처럼 날렵하게 생긴 제비활치. 몸이 몹시 납작하고 몸높이가 몸길이보다 긴 것이 특징이다. 독가시치는
잘피 밑에 숨어 죽은 채 한다. 잘피밭은 물고기들에게 쉼터일 뿐만 아니라 포식자로부터 몸을 숨길 수 있는 은신처다. 밤에 사냥꾼 흰 오징어가 잘피밭에 나타났다. 사냥에 성공하자 몸 빛깔이 달라진다. 몸에 빨강, 파랑, 초록색 등 색소세포가 있는 흰 오징어는 야간에도 빛을 뿜어낸다. 둥근 막대 모양을 한 청대치. 몸이 길고 주둥이가 앞으로 길게 돌출된 것이 특징인데 바닥에 사는 저서형 어류다. 바닥 굴 속에는 노란 빛깔의 망두거가 살고 있다. 함께 살아가는 동거자는 딱청새우. 둘은 상리 공생관계다. 딱청새우가 망두거의 집을 수리해주고 대신 망두거는 집을 제공하고 천적으로부터 딱청새우의 안전을 지켜준다. 이때 나타난 청대치. 망두거 일행은 잽싸게 몸을 숨긴다. 다행히 일행 모두 위험한 순간을 잘 넘겼다. 또 다른 잘피밭. 이곳엔 각양각색의 열대 해삼들이 살고 있다. 해삼은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유기물을 흡수하거나 해조류를 뜯어먹고 산다. 지난 여름 외노섬 추장의 사망으로 어류 채취가 금지돼 석 달 동안 잘피밭에는 해삼이 급속히 늘었다. 느리게 움직이는 해삼은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해결할까? 위협을 느끼면 해삼은 특별한 위기 관리 능력을 발휘한다. 국수 면발 같은 퀴비의 간을 토해내 적을 위협하는 것이다. 평화로워 보이지만 매 순간 바다 생명들의 치열한 생존 전략이 펼쳐지는 열대의 잘피밭. 잘피는 성게의 중요한 먹이다. 성게는 자기 체중의 5% 이상을 먹어치우는 대식가다. 성게는 잘피와 해조류를 먹기도 하지만 이를 이용해 자신을 위장하기도 한다. 잘피밭에서 성게의 산란이 시작됐다. 성게는 암수가 각각 난소와 정소를 뿜어낸다. 수정은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데 야생의 생존 경쟁은 지금부터다. 낯선 열대의 해양 생물들. 잘피는 이들에게도 생명을 품어주는 근원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도 어김없이 순환한다. 지난 여름 제작진은 다시 등량만 대대구도 앞바다를 찾았다. 잘피와 잘피밭 생물들은 어떤 모습일까? 잘피밭 바닥 속에 몸을 숨긴 물고기. 제작진의 수중 촬영을 힘들게 했던 뻘이 물고기에겐 훌륭한 은신처가 됐다. 산호 해마가 모습을 드러냈다. 멸종 위기종인 해마. 작은 해마에게도 잘피 잎은 파도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매달리는 동아줄이자 보금자리다. 해마의 꼬리는 잘피 잎을 붙잡을 수 있게끔 발달돼 있다. 잘피 잎 위 해조류 안에 숨어있는 세모개. 세모개는 긴 다리를 이용해 잘피 잎을 오르내린다. 잘피 잎에 의지해 살아가는 생물도 많다. 잘피 잎은 작은 생물들에게 숨고 위장하기에 더없이 좋은 도구다. 잘피 잎과 색이 비슷한 해조류를 몸에 붙이기도 하고 잘피 잎과 동일한 색으로 위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위장을 하고 은신처를 찾았다고 살아남는 것은 아니다. 위협을 느낀 고둥. 스스로 잘피 잎에서 떨어진다. 하지만 조피 볼락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바닷속에서 생존을 위한 쫓고 쫓기는 추격자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고추 선체로 멸치를 쫓아다니는 갈치. 순식간에 사냥에 성공한다. 산란을 위해 잘피밭을 찾는 큰 물고기들의 사냥은 더욱더 치열해진다. 잘피밭은 이렇게 수많은 생명들의 치열한 생존 현장이다. 소형 어종 주둥치는 큰 물고기들의 중간 먹이로 잘피밭의 먹이 사슬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일조한다. 크고 작은 바닷속 생명들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대자연의 각본에 따라 생을 이어간다.
그리고 그것은 든든한 바다의 숲, 잘피밭이 있어 가능하다. 잘피밭의 생산성은 열대 우림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람이 기르고 있는 그 경작하고 있는 옥수수밭이나 또는 뭐 사탕수수밭 이런 정도와 맞먹을 정도로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왜 우리가 그 잘피밭을 건강한 해양생태계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연 정화 기능도 하고 그다음에 해양 그 토양을 갖다가 침식시키는 걸 갖다가 방지하는 그런 기능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바다의 속에 있는 숲이기 때문에 많은 생물들이 거기 와서 알을 낳고 또 새끼를 갖다 키우는 그런 역할을 갖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피밭만 보면은 아 여기는 굉장히 생태계가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의 숲 잘피는 바다 생명을 지탱하는 버팀목이다. 여태 그랬듯 앞으로도 수많은 생명을 품어주고 키워낼 것이다. 처음으로 세상 밖에 그 비밀을 드러낸 잘피. 이제 잘피밭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